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더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더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탑10. 저는 장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네, 교수님. 네. 아,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꿀팁 너무 좋아요. 네, 꿀팁 좋습니다. 네. 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 세 번째 코너도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네. 아,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나요? 네. 네, 이게 정말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은데. 끊임없는 질문. 예, 끊임없는 질문이죠. 네. 제가 20년째 이 질문을 똑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20년 받는다고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역시 우리 네. 영문 글로벌 G를 향해서 다 볼 수 있다. 라는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살펴볼 거니까요. 집중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먼저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 네. 꼭 알아야 될 용어, 용어. 딱 세 가지만 네. 밝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디비던드 일드라고 해갖고요. 연간 배당률 내지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네.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내가 지금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샀으면 네. 내가 연간 배당이 예상되는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3달러다. 그러면 3 나누기 100입니다. 3 나누기 그렇죠. 100. 그렇죠.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3%라고 네, 그렇죠. 얘기할 때 연간 배당률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진짜 머리 아픈 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주식하신 분들도 배당 낙이란 거 다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식이 1년에 한 번 배당 주기 때문에 물론 6개월 만에 주는 것도 있고 3개월만 더 주는 것도 있지만 배당 낙에 대한 개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미국 하면 주식하시면 많은 분들이 연간 검색어로 미국 주식하면 미국 배당 투자가 바로 뜨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언제 사야지 배당을 받는지 중요한 거 그 네. 개념이 배당 낙일입니다. 배당 낙일인데 네. 아쉽게도 영어로는 그거를 영어로 쓰기 때문에 네. EX? X 디비던드 데이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들어본 분들도 멘붕이 옵니다. 여기서 머리 아픈데요. 왜냐하면 배당 낙일 하면 한국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아세요? 배당 낙일의 의미? 저희가 평상시 안 쓰는 말 아닙니까? 평상시 안 쓰는 말은 예. 대화체가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회화에서 예. 안 쓰는 말은 예.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게 X 디비던드 데이트 배당 예. 낙일인데 네. 제가 오늘 저희 강의를 저희 둘이 하는 강의를 지금 들으신 분들 행복하세요. 왜냐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팁을 여기서 진짜 꿀팁 중에 꿀팁입니다. 딱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네. EX 있죠? EX. EX는 X잖아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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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입니다. X요. 네. X란 건 의미가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 없어요. 없다. X는 없어요. 즉 X 디비던드 데이트 한국말로 배당 낙일이라고 써있는 X란 말이 들어있으면 그날 사면 배당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 배당이 없는 날. 네, 그러면 못 받는 날. EX는 없다만 생각하는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없어요. 즉, X 디비던드 데이트에 주식을 사봤자 네. 주식은 없어요. 배당은 안 줍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X 디비던드 없기 전날 네. 사야 돼요. 무조건 살려면 X 디비던드 데이트, 한국말은 배당 나길 전일까지는 죽었다 깨라도 사셔야지 배당을 주는 거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네. 모든 날짜는 모든 여기서 미국 주식 할 때 모든 날짜는 우리 한국 시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 날짜 전혀 상관없고 예. 미국 날짜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헷갈립니다.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특가한 날이지만 우리나라는 밤 10시 반 내지 11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 4시 아니면 5시, 6시에 끝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날짜 하루 바뀝니다. 미국은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모든 것은 미국 날짜로 생각하시고 EX 없는 날은 주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 나길 전까지 산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네. 돈 언제 받는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그게 페이먼트 데이입니다. 네. 배당금 지급이래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이요. 12월 결산하면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막 돈이 들어옵니다. 네. 한참 있다 주기 때문에 생각들 안 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들어오는데 네. 미국은 보통 언제 얼마큼 들어옵니까? 미국 빨리 들어오죠. 빨리 얼마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그러니까요. 걸리는데요. 네.
빠른 것은 일주일 내에도 들어옵니다. 일주일. 보통은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엄청 네.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급하세요. 왜 안 들어오나 하는데 그게 주는 날이 페이먼트 데이트라고 딱 나오는데 이것도 언제다? 어느 날짜다? 미국 날짜입니다. 아 이것도 미국 날짜. 미국 날짜일 때 한국에서 줄 때는 또 날짜도 있고 증권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다음 뭐 3, 4일 정도 후에 들어왔는데 어떤 빨리 들어온다. 심지어는요 ETF 중에서는요 3일만 해주는 것도 있어요. 아 배당을 배당 나게 3일만 더 준다고요? 3일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국보다 한국보다 엄청 빨리 줘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페이먼트 데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X 없다 없다. 언제까지 산다? 그 배당 나기를 전까지 사야 돼. 무슨 날짜? 미국 날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가도 됩니까? 네. 짜지 않는 질문? 엄청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못 네. 맞추면 이제 창피당하는 겁니다. 창피당하죠. 원화로 들어옵니까 혹시? 네. 달러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달러를 네. 무늬만 못 찾는 달러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죠. 내가 여행 갈 때 찾아 쓸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다 좋은데 네. 이렇게 좋은데 네. 다 좋은데 세금이 세금 되죠. 그렇죠. 세금은 네, 원천징수 냅니다. 원천징수이기 네. 때문에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는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웬만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기업은요. 네. 배당세는 14%의 배당세금의 주민세 10에서 15.4%의 원천징수 띄어서 네. 띄어서 주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필요 없이. 네. 다만 여러분들 매매하시다 보면 LP라는 게 있습니다. LP. 아, LP. LP는 영어로 유한 파트너, 유한 기업이에요. 아, 리미티드 파트너스. 리미티드 파트너스인데 네. 이거는 약간 다릅니다. 36%에다가 3.6에서 39.6인데 많은 분들이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이 뛰냐 하는데 그건 LP의 미국에서의 LP의 개념이 약간 있어서 미국에서 LP는 법인세를 상당히 혜택을 줬어요. 회사를 영업하면서 예. 법인세를 상당히 혜택해 준 그런 특화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법인세도 하고 이거 두 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신에 법인세 안 내는 대신에 배당금을 좀 넣어라. 배당세. 그래서 39.6%. 이거 정확히 알고 하면 쓰는데 됩니다. 그래서 그럼 15.4, 39.6. 예. 그러면 우리가 LP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아, 써 있어요. 네. 심벌에 써 있습니다. 아, 회사 써있습니다. 이름에 뭐뭐뭐 LP 하면 그거는 내가 네. 세금을 많이 낼 거를 미리 각오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인지하고. 네. 네. 그 영문에서는 어떻게 봐요? 보여 드려야죠. 네, 보여 주세요. 보여 드려야죠.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번호를 말씀드리면 네. 조그만 포스트에 딱 적으셔갖고 딱 붙여놓으시면 편합니다. 네. 일단은 2653번을 통해서 네. 배당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혹시 교수님 참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엑슨모빌. 엑슨모빌이요? 네. 엑슨모빌 한번 볼까요? 한국 한번 검색해. 아 진짜 한국말로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한번 볼까요? 네. 혹시 엑슨입니까? 엑슨 쓸 것 같습니다. 엑까지 써보세요. 엑 떴더니 네. 쭉 나오는데요. 네. 엑셀레이트 뭐 나오는데 네. 교수님 엑스모빌이 나오네요. 아 나오죠. 영문입니다. 아 전 엑손인 줄 알았어요. 엑슨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엑슨이네. 엑슨. 빨리 가시죠. 엑슨모빌. 네. 엑슨모빌. 봤더니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배당이 표시가 되고요. 배당 성장까지 표시가 되는데 주로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네.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공시일이 4월 29일이었고 네. 권리락일이 배당 낙일이죠. 그렇죠. 5월 12일 날이었고요. 배당 기준일이 13일.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지급일이 6월 10일 날 나온다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끝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이 화면에. 뭐죠?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배당 주기가 옆에 오른 쪽에 나옵니다. 아, 배당 주기요. 예, 왜냐하면 네, 어떤 네. 것들은 네. 얼마나 주는 것도 있고요. 원료도 예.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반년에 한번 주는 게 또 있거든요. 아, 반년에 한 번.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 주는 것도 있고요. 안 주는 것도 있죠. 네. 안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제가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분기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엑슨몰처럼 분기 배당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스로 보여드립니다. 딱 보시면 제가 디즈니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즈니. 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실걸요? 깜짝 놀랄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요? 긴급 단독입니다. 네. 네. 디즈니는 반기로 배당을 줍니다. 그런가요? 네, 6개월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바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2653. 2653.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부모장님, 네. 그다음에 또 뭐 볼까요? 아, 제가요. 네. 만약에 한 종목이 아니고 내가 몇 종목을 보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몇 종목을 보유할 때 이 종목에 대한 언제쯤 배당이 나오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놀라운 기능이죠. 네. 아마 영문에 있는 기능일 것 같은데요. 영문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네. 화면 번호가 2659번인데 네. 제가 먼저 화면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실현 한번 해보도록
해봐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포트폴리오에 네. 내가 원하는 종목을 담는 겁니다. 우리 전전 시간, 첫 번째 시간 때 했던 게 뭐였습니까? 빅5요. 빅5 종목 있잖아. 네. 빅5 종목을 한번 담아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섭섭해서 일단 은행주 하나 담았습니다. JP모건이요? JP모건 체이스. 네. 그 다음에 보시는 퀄컴까지 담아서 네. 담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걸 포트폴리오 불러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저장시켜 놓은 것을 네. 불러오면 쫙 하면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한번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네. 이들 네 종목에 대한 네. 네 종목에 대한 배당이 언제 들어온지가 쫙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만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 3개월, 그다음에 또 6개월, 12개월 돼서 분기마다 끊어갖고 그러네요. 배당을 쭉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신경 썼거든요. 네. 이 막대가 계속 일정 간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매달 조금씩 들어오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여러분들 네, 네. 주머니에 적지만 재미있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죠. 배당을 좀 나눠서 들어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신 순간에 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번 받고 다음 받고 언제 받고 그다음 받고를 쫙 한번 시뮬레이터 돌려보시면서 네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한 번에 끝나는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659번 하면은 꼭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마지막인가요? 이게? 네, 마지막이고요. 네. 배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배당 수익률이 중요합니까? 많은 분이 여기서 현혹됩니다. 배당 수익률을 따지는 분이 있어요.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크면 좋죠. 배당 수익률은 네. 분명히 좋죠. 많이 100달러인데 70% 100달러인데 주가가 100달러인데 지금 7달러를 줘요. 그럼 네. 7%라고 해서 그게 배당 수익률이 좋은데 네. 주가가 떨어졌어요. 100달러에서 50달러 주가 급락했네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14%가 돼요. 아 주가가 빠져서 네. 배당이 커져 보이는 그렇죠. 착시에 빠질 네. 수 있다. 네.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가 작아졌어요. 그럼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원하세요? 주가 떨어지길? 원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검색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네이버나 그런 네. 데서 검색하시면 네. 배당 수익률 높은 주식 검색할 수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 쓰시잖아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배당금 자체가 중요하고 좋은 회사는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는 회사. 가장 중요한 모든 거 다 잊어버려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죠. XX 디비던드 데이트 배당 나기는 배당 나기는 오히려 어렵지만 X 디비던드 배당 있다 없다 배당 없는 날 네. 언제까지 사야 됩니까? 그 전날까지 사야 되고요. 전날까지. 날짜는 무조건 미국 날짜만 생각하자.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